너는 예약 성공했냐? 우린 뭐 알바애들 써가지고 예약 성공했지 뭐. 응? 아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어. 빈자리 알림 뜨면 사라지는 게 바로 니놈들 때문이었어. 거기 딱 기다려. 저 예약 취소 좀 해주세요. 어떤 미친 새끼가 총질하면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예약 취소 좀 해주세요. 제발. 오늘은 어디를 가나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뭐가요? 이 새끼 뭐야? 아, 예약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소구화를 드디어 예약을 했습니다. 아, 진짜 손이 진짜 빨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팩트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약하는 게 빡세서 가기 어렵다는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 이서구와 천공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본점이 한남동에 있고 압구정점 2호점, 최근에 하남 스타필드의 3호점에 새로 입점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약한 곳은 압구정에 있는 2호점인 이서구와 천공입니다. 여튼 이곳이 너무 예약이 빡세서 저도 3개월 전 예약을 도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된 예약 실패에 오기가 생기고 진짜 관기까지 생길 무렵 우연찮게 운 좋게 예약이 됐습니다. 거의 인간극장 한편 찍은 것 같고요. 예약 꿀팁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캐치테이블 앱에서 매달 21일 오후 5시에 한남점과 압구정점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겁나 빠르신 분들이라도 거의 예약은 실패하실 겁니다. 뭐요? 그러면 그냥 방문 가능한 날짜에 빈자리 알림 설정을 해놓고 정화수 떠다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약에 성공하면 12만원이 선결제되는데 계산할 때 계약금 전액 환불이 되고 새롭게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압구정점이 타지점보다 만원 정도 더 비싼데 뭐 메뉴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입지 차이 인데 칩습니다. 위치는 바이브가 좋아하는 압구정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요. 차는 1층에 발렛이 있어 편하게 가져오셔도 됩니다. 식당이 없을 것 같은 병원 건물이라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자세히 보아하니 병원 사이에 이소구화가 있었고요. 엘베를 이용해서 6층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서 보면 뭔가 좀 생뚱맞은 곳에 위치한 듯한 이소구화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간판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봤던 거대한 느낌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간판이었고요. 예약하느라 받은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여기에서 풀 수가 있는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쪽엔 예약 확인과 동시에 입장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는 69,500원에 한우 막김 차림으로 예약을 했고 이용시간은 1시간 반. 룸은 1인 15만원의 우대갈비로 메뉴와 구성이 바뀌고 4인만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리고 옷은 다행히 비닐팩이 아닌 보관함이 있었는데 솔직히 고기 냄새가 안에 배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쾌적한 느낌이었습니다. 냄새나? 또 좌석이나 테이블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분위기 잡는 날이나 특별한 날 오시기에 괜찮을 듯 한데요. 하지만 의자가 너무 커 옆좌석이 딱 붙어있어 괜히 고기를 돌리면 옆자리에서 뭐하는지 다 보여서 럭셔리는 하지만 프라이빗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세팅된 밑반찬을 보자면 무절임과 무청, 홀그레인 소스와 자체 제작한 이름모를 소스, 소금, 와사비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고급진 인테리어와 어울릴만한 식기류가 마치 내 자신이 성공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약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여기 와인 한 병은 무료 콜키즈라 와인은 무조건 가져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안 가져갔으면 배고플 뻔. 와인을 시원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와인 칠링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공연장처럼 사람이 차야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라 시간에 늦지 않으셔야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부 타임인 5시 반에 도착을 했고요. 주변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커플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이 시작되기 전 그날 조리될 고기를 명품 가방에 담아 자리마다 보여주시는데요. 한우 투플 중에 BTS 말고 BMS라고 바블링 등급에서 9등급을 받은 최상급 한우라는데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좋아 보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코리안 비프 타르타르인데요. 이걸 2인으로 주면 좋겠지만 소분해서 4인분으로 나가는 양이고요. 젖방위에다 육회로 올려 까나페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때 와인 한 잔 따라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한 우동살로만을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네. 제가 쪽파도 섞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세전에 인당 15,000원 추가하시게 되면 저희 첫 번째 육회 코스에는 우니가 올라갑니다. 네. 이외에 나오는 생고기 코스에는 트러플이 올라가는데요. 원하실 양인지 여쭤봐드릴까요? 네. 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왕 왔는데 15,000원에 우니와 트러플이라니 이건 못 참죠. 데이트를 왔어. 대놓고 여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찬이 괜찮은 건 어떻게 해요? 대박이다. 그리고 육회에 올라갈 우니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존나 비벼. 하나 올리고 하나 꽂아.
네, 드실 때 접시지에 올려서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점은 위에 있는 훈이랑 유쾌한 점 먼저 드셔보시고 네. 밑에 있는 빵이랑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 이날 육회는 상당히 신선하고 찰진 대비에 우니가 주는 임팩트가 강하지 않아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맛은 그냥 육회만 먹는 게 나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와인이야 그런데? 선물 받아가지고 잘... 그래도 와인 안주로 궁합이 괜찮은 듯 했고요. 제품에는 고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알등심이고요. 감싸고 있는 부분은 새우살입니다. 네. 추천해드리는 고기는 미디엄 정도 추천해드리는데 원하시는 고기 따로 있을까요? 미디엄 정도 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고기도 역시 4인분이고 구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타이밍 좋게 당근 샐러드가 나옵니다. 에어프라이에 구워진 듯한 느낌의 당근. 그 위로 치즈를 듬뿍 갈아 넣어주시는데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과연 맛은 어떨지? 소스 같은 경우에 풀그레인 버터드로 베이스로 오일 소스 만들어봤어요. 네. 달콤하게 드실 수 있고요. 치즈의 고소한 맛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근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고든램지에서 먹은 트러프 감치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훨씬 맛있다. 아 약간 그렇네. 네, 놓여진 샐러드 같은 경우에 고기랑 부추도 맛있기 때문에 한두 점 정도 남겨주시면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기랑 먹을 거야. 인구의 시간 끝에 스테이크가 완성되어 가는데요. 다 구워져도 레스팅 과정이 있어 약간의 시간을 더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4인분으로 나온 크기이고요. 뒤에 소개될 메뉴들도 4인분으로 보시면 돼요. 잠시 후 고기를 썰어서 굽기 정도를 보여주시는데 이때 인별그램 포토타임도 주시고요. 스테이크를 4조각으로 소분해 접시에 놔주십니다. 소스가 4가지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기대했던 초점, 과연 맛은 어떨지? 기름기는 집에서 먹을 때보다 더 기름기가 많이 올라. 쌈을 먹는 순간 어땠어? 너무 황홀해. 근데 별로 리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아 그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나는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지금까지 예약하느라 빡친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줄 맛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육즙이면 육즙, 식감이면 식감. 지금까지 집에서 특불 한우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곳에서 주는 한우의 느낌이 어떻게 숙성하셨는지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고급진 풍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물을 특제 소스는 깻잎 향이 났는데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소스라 몇 번 더 리필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소스가 더 좋아요? 나는 소고기는 무조건 거의 소금만 맛있나요? 맛있지. 이 살아있네. 새우살과 함께 올려드릴 트러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이탈리아산 썸머 트러플 사용되고 있고요. 이 트러플과 함께 트러플 오일까지 올려드릴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정말 트러플을 아낌없이 갈아 새우살 위에 뿌려주시는데 우니에서 아깝게 느껴진 15,000원이 트러플에서 왠지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우살이 미친 비주얼로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아까워. 아까워. 일단 송로버섯이 올라가 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걸 더하면 뭐 할 말이 없죠. 트러플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새우살은 부드러운 식감에 트러플의 향과 잘 어우러져 행복감을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환상! 구이 메뉴의 마지막으로 늑간살 부위가 나왔는데요. 한 점은 소금구이, 두 점은 양념구이로 인당 세 점씩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하시는데 진짜 힘드실 수도 있겠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 촬영을 떠나서 기분잖아. 아니 와인을 꼭 들고 와야 될 것 같아. 나는 원래 고기 먹을 때 와인 같은 거를 잘 안 챙겨먹고. 근데 너무 잘 먹어. 해래. 같이 구점은 생고기로 먼저 올려드렸어요. 네. 소금과 와사비 살짝 곁들여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옆에 있는 양념구이는 녹색 허브 소스, 치미추리 소스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념구이도 은은한 갈비 양념에 상당히 맛있었는데 너무 양이 작아 뭐 맛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시식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이게 다 코스가 끝인데 밥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추가를 했어요. 고기 추가는 식사를 하기 전 의사를 물어보는데 확실히 합리적 가격이라 저희는 추가를 했고요.
낯은 있는데 굳이 막 트러플하고 먹을 필요 없고 새우살 자체가 부드러운 맛있는 고기잖아. 그래서 트러플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추가 고기는 스킵하겠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한우 불고기와 치즈가 들어간 미트파이인데요. 파이를 갈라 핫도그를 만들어주십니다. 정말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로 내어주시고요. 맛은 왠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과연 어떤지. 어때요? 처음 먹어보는 맛?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옛날에 그 타멘탐스에서 해주던 파니니 뭐 이런 거 약간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어디서 먹어본 맛이긴 한데 코스트코의 불고기 베이크의 고급 버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만 장사해도 잘 되겠다. 이번에는 한우 불고기 솥밥이 나왔는데요. 네. 한우 불고기로 만든 버섯밥 준비해봤고요. 우둔살 이용해서 불고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쪽파 밑에는 청어버섯 조림을 넣어가지고 밥에 간과 향을 주는 용도로 준비해봤고요. 잠시 옆에 있는 해물 된장찌개와 함께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조금 더 뜸을 들인 맛있기 때문에 찌개 먼저 올려드리고 이후에 숯밥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숯에 뜸을 들인 밥은 밥이 아니라 요리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데요. 역시 한국인의 마무리는 밥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듯한 식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밥은 고슬고슬한 질감에 간장이 섞인 듯한 빛깔이었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바닥 소파가 이제 잘 섞어지셔가지고 누룽지 부분도 막 들어가있어요. 불고기 덮밥 같은 그런 느낌. 맛있네. 된장찌개는 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재료들 하나하나 고퀄이라 마무리까지 꽤 많은 신경을 쓰신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계란 이거 이런 게 다 있어. 해물 된장찌개. 봐 여기 있다. 뭔가 마무리하기 좋고. 마지막은 디저트로 냉동 망고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음식 퀄리티를 봐서는 디저트로 이게 맞나 싶었는데요. 전체적인 가격을 생각해보면 뭐 이 정도는. 만약 15만원 코스 디저트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저희가 예약금은 취소해드리고 주식사진을 네.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얹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약금 전에 판매되셨고요. 네. 미니트러플 기분 추가하시고 등심 도그램 추가하셔서 네. 23만 1000원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나는 오늘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완전 나도 진짜 만족스러웠던 그치? 것 같아요. 그치? 지금까지 먹었던 소고기집 중에서 여기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고기도 좋고 고기도 너무 맛있고 너무 친절하고. 자 오늘은 예약하기 정말 힘든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 이소구와 천공을 방문해봤는데요. 솔직히 고기로 배를 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 대접을 받고 싶은 특별한 날 방문하면 좋은데 내 스케줄보다는 오히려 이거 방문 스케줄에 맞추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길 방문한 날이 기념일이 될 것 같고요. 예약이나 이용 시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만족감이 더 높은 곳이라 지금도 예약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치 테이블에 빈자리 알림은 왜 사람 간만 보는지.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